오 진짜 변해. 마법의 성으로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 해리포터 20년의 역사를 담은 실제 착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레고가 다 그렇죠. 상추들 상하이! 오늘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바리바리 싸들고 와봤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이 2001년 12월에 개봉을 하고 올해 지금 2021년 12월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영화 개봉 20주년을 기념을 해서 워너브라더스에서 이상훈 TV에게 광고를 주셨습니다. 만세! 만세! 어떤 걸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76391 컬렉터스 에디션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 요 게이밍 의자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랩의 타이탄 2보 2022 해리포터 에디션 되겠습니다.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게이밍 의자고요. 조립하면서 느꼈던 건 와, 내구성도 굉장히 탄탄하다. 촬영해주시는 우리 PD님께서 작년부터 사이버펑크 에디션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만족도 뭐 120%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앉아보고 굴려보고 뭐 뒤로 젖혀보고 눕혀보고 했는데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털걸이도 여기 눌러주면 조절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여기 아래쪽 버튼 눌러주면 올려줬다 내려줬다 가능하고 눕혀지는 거 당연히 이렇게 높여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 여기만 눕혀지는 게 아니라 이쪽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뒤로도 누워집니다. 저도 뭐 90kg의 거구지만 굉장히 편하게 누울 수 있고 안전성, 내구성은 시크릿 랩답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오른쪽은 높낮이 조절.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갔다가 어떻게 또 이 에디션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시크릿 네오 하이브리드 인조 가죽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목 쿠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메모리 폼. 이렇게 아주 뭐야? 자석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편집할 때 허리 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모자라 지금 목 받침이 있는데 허리 받침이 살짝 부족해 양쪽에 여기 돌려주시면 허리가 볼록볼록 나옵니다. 여기 돌려주시면 가운데 반대쪽도 해서 좌우를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허리 편해. 허리 받침이 굉장히 편합니다. 나는 이것만으로 좀 부족해. 나는 조금 더 허리 받침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하나 있습니다. 룸바 필로우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네 가지 색상으로 이제 출시가 됐고 요거 역시도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메모리 폼이고 그리핀도르의 마크 카드까지 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사자 형상으로 딱 나와 있고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슬리데린 좋아해요. 그러면은 슬리데린 에디션 많이 있을까 싶지만은 뭐 후풀푸프나 레몬클로우도 색깔별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착! 넣어주고 진짜 편해. 좋아요. 딱. 이건 지금 자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리고 싶어. 그러면은 살짝 더 내려서 되게 편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색감 자체는 호그와트의 벽돌색인 버건디로 줄을 이루고 있고요. 이런 베이지색은 양피지 느낌을 살려준 것 같아요. 블랙까지해서 3톤으로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호그와트의 문양, 이런 양피지 문양들 되어 있습니다. 드라고 뭐라고 써있어요? 이게 약간 라틴어예요. 해석을 찾아봤더니 직역을 하자면 잠자는 용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사이드, 양 날개 쪽에 이제 호그와트 성의 요 실루엣들 이렇게 보이는 거. 앉았을 때 마법의 성으로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안 들지만 그냥 느낌만 냈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너무 예쁘죠? 요 시크릿랩 로고와 함께 요게 어떤 걸 뜻하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나 해리포터 덕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호그와트 비밀지도 4편 불의 잔에서 위즐리 쌍둥이 이제 형들이 이걸 줘요. 마법의 지팡이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주문을 외우면 요게 이제 나타나고 양피지로 만든 그 비밀지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발자국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스네이프 교수 막 발자국 보면서 어디 숨었나 막 하면서 막 그랬던 오돌토돌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귀엽고요. 요거 I solemnly swear that I am up to no good. 이렇게 나는 나쁜 짓을 꾸미고 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요 지금 주문 들어갈 때 주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요건 이제 마법의 장단 끝. 이렇게 해서 딱 두드리면 요게 이제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양피지로 바뀌죠. 약장수 아닙니다. 시크릿랩의 타이탄 2보 2022 해리포터 에디션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엄청나게 기다리셨던 레고 해리포터 시리즈 호그와트 아이콘스 컬렉터스 에디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없는 게 없는 아이템들이 들어있는 76391 레고 해리포터 호그와트 아이콘 컬렉터스 에디션 되겠습니다. 3,010피스고요. 가격은 33만원에서 100원까지 32만 9,900원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헤드위그 이 부엉이부터 해서 해리포터 20년의 역사를 담은 아이템들이 가득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5개의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헤드위그의 뒷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보여주고 있고요. 높이가 44.5cm, 너비는 50cm. 생각보다 꽤나 크다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 1:1 사이즈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조립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 15개의 아이템을 조립을 하면서 조립 재미는 굉장히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조립하는 재미가 분명히 있었고요. 요거! 요게 뭡니까 여러분들? 원형으로 되어 있는 뿔테 느낌 해리포터의 안녕 되겠습니다. 실제 착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같이 이제 두상이 큰 사람들은 걸립니다. 많이 걸리고 요렇게 원형 부품의 뒤쪽에 요런 꼬리들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해줬어요. 영화상에는 막 부러져서 여기 테이프 붙이고 다니다가 마법으로 고쳐지고 온갖 수모를도 겪는 그런 안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개구리 초콜릿입니다. 해리포터 1편에서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씩 먹는데 개구리 초콜릿을 탈출하잖아요. 아, 이거 너무 예쁩니다. 보라색 요거 자체가 원래는 입체 카드인데 실제로 피규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양쪽에 해그리드와 맥고나걸 교수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 뒤에 20주년이라고 프린팅까지 되어 있어요. 20주년 기념에는 요거 3개 피규어만 있지만 그 전에 나왔던 피규어들 중에 골드 피규어들 있거든요. 해리와 요런 것들 별매지만 그런 것들 사실 때 모아놓으라고 받침대를 조금 더 넣어줬어요. 더 연장을 해서 꽂을 수 있게 전시품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뭐 약간 흐물흐물하게 되어 있는 거 요거 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스카프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그리핀도르 색깔이죠. 조립할 때 색깔을 조합을 했을 때 후풀푸프, 레번클로우, 슬리데린 스카프도 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크릿 랩 의자와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그리핀도르를 해놨고요. 요거 지금 탈착이 가능해요. 요렇게 레고가다 그렇죠. 이렇게 1:1 사이즈의 해리포터 지팡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이런 우드가 조금 더 연한 색깔, 손잡이는 진한 색깔로 되어 있고 올리밴드 아저씨가 추천을 해주죠. 몇 개의 지팡이 끝에 해리포터에게 선택받은, 아니죠, 해리포터가 이 지팡이를 선택을 받았죠. 아래쪽에서부터 조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박스로만 봤을 때는 이거 다 이렇게 뜯어서 다 보여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조립을 해보니까 다 고정이에요. 열어서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아래쪽 여기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톰 리들의 일기장 되겠습니다. 이 톰 리들의 일기장은 비밀의 방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까만색의 사이드는 금색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책장 이 부분이 진짜 조립하는 데 재밌었어요. 기억자 브릭 있죠? 여기다가 4개씩 끼워서 책장 느낌을 줬고 베이지, 양피지 색깔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다 뜯어내면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 뚫린 느낌이 있거든요. 바실리스크의 이빨로 이렇게 그 송곳니 그걸로 공격을 당해서 망가지잖아요. 그때의 표현들이 이걸 이제 뜯어내면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구멍 뚫린 건 헤드위그를 세우기 위한 테크닉 받침을 이제 넣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빨간색 책은 그냥 뭐 마법 서적으로 보입니다. 마법약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법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들면서 재밌었어요. 웜우드와 아스포델이라고 써 있습니다. 웜우드는 쑥을 우려낸 물로 만든 물약, 진한 녹색 1×1 원형 브릭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아스포델, 요거는 수선화 뿌리를 간 가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포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스네이프 교수가 이거 두 개 섞으면 어떠냐 이거를 해리에게 질문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잠깐 나왔던 그거를 표현을 해줬고요. 해리포터와 불의전에 나왔던 아가미 풀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게리 네빌한테 이거 물어보죠. 물속에서도 숨 쉴 수 있는 풀이 있으면 좀 달라 해가지고 이거 먹고 아가미가 생겨가지고 물속에서 시합을 했었던 그런 약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폴리주스 포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 또 해리포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물약 되겠습니다. 원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주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거도 있어요. 펠릭스 펠리시스입니다. 행운이 가득한 물약 있잖아요. 요거 먹으면 엄청 행운으로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요거의 가장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야광입니다. 네 가지 부품들이 다 야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스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골든 스니치입니다. 금색 브릭들 아낌없이 다 사용을 했고 퀴디치에서 케이플과 블러저 그리고 이 골든 스니치 공을 세 종류를 쓰죠. 여기 뒤에는 호그와트 프린팅이 된 문장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호그와트 입학 편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디어 해리포터라고 써 있고 프로페서 맥고나걸 교수의 이 사인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 이름 쓰고 싶거나 누구 이름 쓰고 싶은 사람도 여기다 쓰라고 이렇게 약간의 비워놓은 것 같아요. 뒤쪽에는 볼관절들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렇게 경사진 종이 모양들을 할 수 있고요. 요거를 발톱 위쪽에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헤드위그가 이 편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해리포터의 애완부엉이죠. 헤드위그 되겠습니다. 해그리드가 헤드위그를 입학 선물로 해리에게 주죠. 날개 자체에 단순 반복인 듯 하면서도 재밌었어요. 꼬리 날개까지 해서 날개만 20개를 조립을 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펼쳤을 때 이 볼륨감 너무 좋았고요. 단순히 흰색으로만 조립을 한 게 아니고 회색과 까만색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잖아요. 헤드위그 깃털 색깔도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들 표현들까지도 좀 잘 되어 있고 헤드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누가 봐도 부엉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엉이 자체가 실제로 돌아갑니다. 원래 부엉이 목 360도 돌아가잖아요. 정면만 보는 게 아니고 사이드로 이렇게 갸웃갸웃하면서도 전시를 해놓을 수가 있는 거 너무 좋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눈도 프린팅입니다. 날개를 따로 크게 움직여지지는 못해요. 대신에 이 깃털들은 조금씩 깃털 정리를 해줄 수는 있고요. 꼬리 깃털도 당연히 움직여질 수 있게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리포터 영화 20주년 개봉을 기념을 해서 해리포터와 콜라보와 게이밍 의자와 레고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영화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이런 해리포터와 관련된 콜라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레고와 콜라보해주는 이런 제품들 너무나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 그런 제품들 나오면 제가 또 리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리포터 영화 개봉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윙가르디움 레비오사.